약했던 적이 있어. 이제 바보 같은 생각. 너를 만나고 아니야. 난 알았어. 지키고 싶은 게 또 있다는 걸. 오 사랑, 내 가슴 천진뿐 함께 싸우자. 후회 없이 아무리 강한 적도 못하면 오락기래. 셀 수 없이 많은 적도 까짓 것 쓸어버려.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 함께 싸 이걸 다시 연습을 하면서 아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평창올림픽 때 공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마지막 공연 때 한번 얘기한 게 정말 실현이 돼서 너무 행복했고 아마 이제 앞으로 제 인생에 이제 삼총사는 다시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 마지막 공연이 될 텐데 사실은 몸은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마 더 안 시켜주실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아마 요번 마지막 지방무대까지 다 공연을 끝나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작품인 것 같고요. 삼총사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10년 올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예, 근데. 김범대 씨 아까 했다고. 난 뭐 하듯이. 아, 죄송합니다. 아, 사실 무대에서 김범대 씨가 너무 괴롭혀서. 예. 아, 미안해요. 생각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시간이 오면 어떨까 했는데 정말 눈앞에 다가와서 한 회 한 회 한 씬 한 씬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희 끝까지 10년의 명성에 답하도록 그리고 이 10년이 올 수 있는 건 정말 관객분들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희 첫 공연 지금 쭉 마친 상태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예전 일도 생각하고 아니면 처음 보신 분들도 아 삼총사 너무 재밌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저희들 또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작품 수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면 웬만한 정말 뮤지컬 배우들만큼 한 해마다 그 작품 수들을 계속 채워오고 있고 그만큼은 또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아직도 아이돌 가수 출신이라는 그 무엇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뭔가 그 뭐랄까 발목을 잡는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 작품이 이제는 나의 어떤 프로필상에서 삼총사 전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엇이 무엇으로 하여금 나를 삼총사 전후로 나누게 할 것인가. 그 전에는 나는 어땠는데 이 작품을 하다 보니 이제 앞으로는 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내가 생각했다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이렇게 딥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뭐랄까 조금 작품을 수는 많은데요. 이게 예전부터 좀 뭐라 그러지 제가 처음부터 좀 많은 거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과도 좀 비슷한데 좀 인지도가 쌓인 상태에서 좀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뮤지컬을 처음 접하면서 아 이거는 제가
평생 하고 싶다. 이거는 너무 하고 싶다라고 그냥 너무 욕심이 생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10년째 쭉 여러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은 거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형님 이 삼총사라는 작품을 하면서 제가 나이가 39이지만 어느덧 다시 옛날에 막내로 돌아간 느낌이 나더라고요. 막내로 돌아간 느낌이 나고 연습을 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거를 선배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정말 디테일한 손동작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삼총사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연습 기간 동안 제 자신이 약간 느끼기에 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저 혼자만의 좀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면서 다른 작품을 만나더라도 좀 이런 마음가짐, 이런 요번에 삼총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막 들어서 다음에 또 어떤 작품으로 만나뵐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고스란히 녹아들어가지 않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 식으로 톡톡 튀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총사 한번 화이팅 할까요? 삼총사! 화이팅! 다시 한번 삼총사! 화이팅!